이번에는 로드스토어를 가볼 건데요. 마침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. 중국 사람이 탔다고 중국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. 지나면 구름다리를 지나면 로드스토어가 보이시죠? 저희 카페인데 이제 에그타르트와 이제 음료수 등을 사서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방금 여기 사람들 보이죠? 여기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옆에 이제 곤돌라가 지나가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노래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요.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. 여기 위치는 바로 주변에 있는 곳들 JC샵 몰라요 뭔지. 아무튼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필라가 나 있습니다. 필라. 네, 필라. 자, 이제 들어가 볼까요? 자,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별로 안 비싸요. 자, 보시면 에스프레소 15원. 그리고 밑에 다른 커피들이 있는데 자, 뭐 카푸치노 25원, 라떼 27원, 뭐 모카 모카커피 27원 이런 식으로 뭐 커피들을 비싸진 않습니다. 저는 가장 중요한 에그타르트 가격은요 10원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약 1,500원 정도. 이 에그타르트 말고 다른 식으로도 있습니다. 보시면 커리, 크리머트 있고요. 커리 치킨, 초콜릿 파이, 바나나, 머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빵이 있으니까요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먹어본 것들은 웬만하면 다 무난하더라고요. 今天 卖完了. 经常这样卖完吗? 卖得多就卖得快，就卖完了。但是现在还没有到晚上。对，那今天晚上也没有吗？ 应该是。今天就没有。 Tomorrow, yes. Tomorrow 有。 哦，卖得这么好。 아 얼마나 잘 팔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지? 지금 시간이 2시 21분인데 다 팔렸대요. 여기에 뭐 요플레나 뭐 콜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식사하는 거 아니고 간단하게 간식 먹으면서 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샐러드도 있고요. 별로 안 비싸요. 38원이면 뭐 한 5,000원 조금 더 되네. 이런 거 와서 앉아서 이제 여기 곤돌라를 보는 거죠. 이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저기가 여기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. 나머지는 다 체인점이에요. 여기 또 두 개가 있습니다. 한 군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로고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걸 보시면 여기 로스토 여기 에그타르트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바로 옆에도 한 집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오시면 바로 옆이에요.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에그타르트 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진짜 저거 마이완了吗? 아야, 마이완了. 没有了. 아야, 没有了. 刚刚 마이완了. 어, 시시. 那这边也没有的话那个楼下的那个那边也没有吗? 楼下도 没有. 就是一个地方没有,那全部都 没有. 全部都 没有. 아, 好, 시시. 완了, 没有. 好, 시시. 다 팔렸대요. 아니, 뭐를 팔팔요? 평상시 맨날 있다가 제가 왔는데 없네요.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날에 와서 삼성 찾으시면 되세요. 삼성에서 쭉 보시면 이렇게 애플 보이고 저기가 로드스토어 그리고 저쪽을 조금만 더 가면 로드스토어 카페가 있습니다.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.